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예. 예. 박수 소리는 비록 네. 적으나 그거 아세요? 오늘 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이 한반도에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네.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라는 조항이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또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기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예를 들면 북한이 침범을 받으면 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또 뭐 일본과의 관계 이랬을 때 마땅히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전혀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해보는 게 재밌는데 네. 근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10월 16일 날 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미국의 자동 개입 조약은 없다라고 밝혔대요.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하지만 한반도의 중요성이 입증된 오늘날 유사시에는 미국 정부가 언급한 확고한 방위조약 재확인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계획과 정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또 법에 의해 적극 개입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아, 우리의 사랑이 이 참 주위에 많은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혼이라는 거네. 아, 사실혼이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도 결혼 아니더라도 결혼에 준하여 준하여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 한 사람이 뭐 불행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너의 재산은 내 재산이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본래 선진국 갈수록 사실혼이 결혼에 비해 만큼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죠. 선진 사회가 됐으니까 그게 될 아, 것이다. 참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는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오늘 저는 새롭게 확인하게 됐네요.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시사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이런 놀라운 지적을 해주신 분 네. 나오신 분 누구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역시 네. 이웃집 아저씨는 참 저렴하게 어려운 문제를 잘 설명해 주네요. 그 옆에서 웃기만 하는 네. 분 누구세요? 제니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제니 씨 나오셨네요. 네. 그냥 있음으로써 존재감을 우리 이 팍팍 알려주시는 제니 씨.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어떤 사연 들고 나왔는지 네. 읽어봐 주실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촛불 탄핵 전국을 시작으로 꾸준히 박사님의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4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심리 상담을 청취하면서 자아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WPI 검사를 하고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재미삼아 검사해보았는데 아이디얼이나 로맨틱 성향으로 나올 줄 알았던 제가 일 중독자라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타인이 보는 관점의 체크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진행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처한 현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 싶네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학 시절 은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회사인데 무엇보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상을 현실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저의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뿌듯해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문제지만 요즘 아들 녀석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아버지와 가지는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 가면 평균 11시쯤 되고 아침에 얼굴 잠깐 보는 게 주중엔 전부 같네요. 주말 되면 놀아주려고 노력하지만 피곤에 쩔어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둘째,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사는 곳 근처엔 없고 80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1시간 30분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누적됩니다.
차량 유지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출장 시 개인차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작은 사고 문제 등 올해만 차량 수리비로 400만 원 가까이 지불했네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지난달에는 월급을 꼬박 수리비로 지불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무엇보다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출퇴근 차량 유지비 등으로 지급되다 보니 사업을 하고 있는 아내와 부모님들이 그만두라고 종용합니다. 셋째, 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수익 구조가 열악해 작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군에서 허리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고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요즘은 팔도 저리고 시력도 너무 나빠졌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사일로 간혹 외부 출장도 나가고 해서 운동 아닌 운동도 했었지만 올해는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네요. 몇 년 전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40대가 되면 일어서서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회사 대표님과 인연 관계로 있고 동료들과 10년 가까이 지내오던 터라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부서장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도 하고 있고요. 부서장이 회사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노예 같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다섯 가지나 핑계를 댔는데 이게 현실 도피는 아닌지 제 스스로 계속 묻고 답하고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만 뾰족한 답은 없네요. 그만두면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면서 차츰 자신의 일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저의 직장 생활이 문제는 뭘까요? 참고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종의 생태계 서비스 분야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친근하게 만들어 아껴주는 마음을 널리 퍼지게 해주고 싶네요. 저는 곤충 사육과 사진 촬영이 취미고요.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곤충들이나 새들 만나고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없는 제 사연 읽어보시고 제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제 문제점이 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건강, 저녁이 있는 시간, 꿈이며 제 자신의 성격을 알고 정말 퇴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 뭐 상담 사연의 문제는 뭐예요? 힘들어져서 퇴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퇴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해야 될 이유를 그 막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놓으셨는데. 그러게. 근데 왜 고민을 하시죠?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고민하는 게 제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게 내한테 맞는지 이걸 묻는데. 네.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여기 생태계 서비스 분야라고. 그럼 생태계 서비스 분야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철없는 제 사연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불안하신 거 아닐까요? 이게 본인이 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돈이 안 되고. 네, 돈이 안 된다. 네, 돈이 안 되고. 근데 저는 이분 프로파일 딱 보면요. 사실 자기 평가하고 타인 평가가 비교적 일치하세요. 딱 일치하진 않고 튜닝이 조금 돼야 되는데 네. 이분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는 거의 일치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튜닝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본다면 이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네, 굶어 죽지 않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분이 연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본인이 노예처럼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본인 위에 본부장이 뭐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노예처럼 일한다고 그러고 사실 이분도 노예처럼 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WPI 검사를 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의 사람인지 봤는데 M자형 비슷한데 에이전트가 더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도 시키는 일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적이고 또 상당히 감성적이면서 남들에게 상당히 멋있고 또 자기한테 뿌듯함을 느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네. 또 그냥 꾸역꾸역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다 하죠.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하다 보면 가장 1차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건강이 엉망이 돼요. 네. 원하는 일인데도요? 원하는 일이라고 믿고 꾸역꾸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건강이 엉망이 돼요. 막 하는 거예요. 예. 네, 왜냐면 몸이 신체가 망가지거나 본인이 통증 때문에 회사 다니기 힘들다라고 이유도 했는데 그거는 이미
신체가 뭔지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일을 그 전쟁 치듯이 했을 가능성. 그렇죠. 일을 전쟁 치듯이 하는. 이 전투 나가는 전투 요원처럼. 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엄청 많이 또 그리고 가장 이분이 다니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직장이 사는 곳 근처가 아니라 네. 뭐 80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1시간 30분씩 다니고 있다. 이건 노예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저 산 몇 개 넘어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달려가가지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뭐 보통 그러잖아요. 직장에 새벽같이 도착을 해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거의 새벽이라서 눈 잠깐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네. 본인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감하게 자기의 노예의 삶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끊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에 던져졌을 때 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을 모두 불안한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분이 뭐 일을 좋아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예, 일을 좋아하는 건 네. 전혀 아니고요. 마치 이 자기 스스로는 뭐 이게 보람이고 뭐 성취 뭐 남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옛날부터 그 일에 대한 자세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막 몰입돼서 막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있지 않을까. 저도 이게 약간 체험을 해봐가지고 몸이 부러져라 일을 하고 그 부러져라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나서 잠깐 쉬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또 나오고 있죠. 일요일도 나오고 그런 거를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심리가요. 1년에 뭐 거의 한 달치 월급을 이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출퇴근 및 차량 유지비 등으로 지급이 되고 또 올해만 차량 수리비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연봉이 이분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까지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만약 상당히 좋은 보수를 받으면 네. 이게 심리적으로 재밌는 게요. 보수도 괜찮으면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일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난 해야지 라고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박봉인데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뭐로 되느냐 하면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나는 인간 말종이 되는가? 저분과의 인연이 끊어지는가?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에이전트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본인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엄청나게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로 설정하는 아주 대표적 심리가 바로 이분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저가 타인 평가가 이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WPS 타임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뭘 나타냈냐면 본인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것은 이분은 에이전트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셀프하고 지금 컬처가 높아요. 그러면 나는 일에 몰두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뚜렷이 가지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가치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삶의 가치는 건강, 저녁이 있는 시간,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뭐 반대에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은 결국에 현재 살고 있는 건 자기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좀 더 의미 있다는 생태, 환경, 자연, 서비스 네. 이런 걸 정작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박봉이나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내가 인연을 끊는다고 하는 그런 부책임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혀 본인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연연해야 하는 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네.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제 문제가 뭔지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노예와 같은 일을 그만두면 나는 철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는 철이 없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심리 상태에 대해 공감이 되세요? 뭐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건가요? 약간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못 가진 상태로 스스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고치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고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사실은 이분은 지금 고칠 생각을 일부 고쳐야지 하는데도 스스로 고치기 힘들고 이제 그걸 내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분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철없는 생각이 아니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왜 굶어 죽지 않죠? 지금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네. 돈을 벌면 되죠. 그리고 본인이 다행스럽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건 곤충을 사육하고 사진 촬영 이건데 네. 이거를 사업으로 바꾸는 거는 네. 본인보다 아내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업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이분은? 사표를 내면 돼요. 그렇죠, 사표를 내면 돼요. 네네네. 간단하죠? 네. 아직 안 내봤잖아. 그렇죠. 내본 적이 없고, 사표를 써본 적도 없고, 네. 일단 회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죠. 네, 그 안에 뭐 써요? 네. 내고 나서 보면은 모든 질서가 새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노예로서 양육됐다라는 거, 그리고 노예로서 조직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네, 또 우리 이웃집 아저씨 스마트워치가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두면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면서 차츰 자신의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뚜렷한 자신의 나름대로 일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봉일 때 그만두는 게 철없다라는 생각을 좀 자기가 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재는 좀 만드신 것 같은데 출퇴근 이야기하시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밑에 건강 이야기도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를 사항이 됐다라고 해서 절박함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충분히 딴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계십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현실 도피가 아니냐라고 자기한테 있는데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네. 네. 그 현실은 지옥 같은 현실이고 네. 노예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예요. 네. 진짜 현실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한 1년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네.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약 없이 네. 길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날려야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건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는 뭐 노예 도장이 딱 몸에 찍힌다고 해서 노예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은 곤충 사육을 하는 걸 취미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육당하는 또 다른 어떤 주인님의 취미의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 인식을 못했다는 거. 그게 이제 본인의 문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이야기했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사표를 내라.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고민 안 해도 거기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돼요. 그거를 미리 또 계획을 다 세우려고 하는 게 이 네. 에이전트들이 생각이든 사표를 낸 다음에 첫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일주일은 어떻게 하고 한 달은 어떻게 하고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는 걸 어떻게 다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다 미리 계획을 세워요.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안해. 자기한테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못 낸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본인의 진짜 자신의 성격을 알고 절만 퇴사하고 싶으면 아, 내가 에이전트 성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퇴사를 못했구나. 제가 에이전트가 거의 제로니까 잘 퇴사를 그렇죠, 한 거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본인한테 조직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또는 일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은 그 특성이 네. 정작 본인의 노예 같은 이 조직의 삶을 정리를 못하게 만드는 또 강한 걸림돌로 작동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네, 좀 아이러니네요. 네. 그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뭐 퇴사하고 싶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다. 네. 쓰면 돼요. 네. 퇴사합니다. 아까 뭐 사직서에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랬죠. 네. 간단해요. 가셨어요? 저는 퇴사하고 싶습니다. 어머. 그게 앞부분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만 쓰면 돼요. 됐죠? 네. 네. 그럼 우리 제가 옛날에 퇴사를 할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라고 적으니까 예. 위에 있는 보스가 부르더라고요. 예. 다시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다시 써달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일신상의 사기로 적었습니다. 그게 이 퇴사할 때 누구나 쓰는 네. 도그나 카오나 쓰는 퇴사 문구거든요. 자기가 도그나 카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카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도그도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오늘 우리 뭐 너무 간단하나요? 아니요, 이제 저게 정말 그 꼭 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팅이 되면은 또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본인이 스스로 미리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60평생, 80평생 어떻게 살겠다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런 희한한 짓을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 놀라운 결론을 내려주신 분. 누구세요? 요즘 맞았습니다. 네. 네. 제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녘히 계세요. 네. 기획의 윤다운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